저는 체험을 통해 그렇게 느꼈는데, TV 보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다그 얘기하더라고요. 습관 교정하고 싶냐? 먼저 생각을 고쳐먹어라.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습관은 안 바뀐다. 그말 듣고 제가 체험한 거랑 맞으니까 자명하다라고 느꼈죠.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명한 생각. 좋은 생각 하라니까 또 이래요. 우주를 다 사랑합니다. 막 이렇게 또 제가 볼때 자명하지 않은 말들이죠. 저는 자명한 생각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. 자명한 생각. 뭐냐면 막 좋기만 한 말을 자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넌잘될 거야 막 이런 게 아니고요. 지금 자명하냐 이거죠. 그 생각 자명해? 옳은 건 옳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아는 건 안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에서 자명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명한 생각이 진리에 기반한 생각이지 진리에 기반하지 않고 스스로한테 최면 거는 말을 계속 해주는 걸전 좋은 생각이라고 보진 않아요. 가끔 그런 생각도 도움이 될 때는 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오히려 이제 생각이 잘못돼요. 왜곡이 돼요.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고 버릴 생각 말고요. 항상 여러분이 챙기고 가지고 다녀야 할 생각은요. 자명한 생각이에요. 홍익고사 14조 지침, 거기 뭐라고 돼 있죠? 자명한 생각. 과거에 집착하지 맙시다. 과거는 무상한 거니까 집착하지 맙시다. 미래는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. 이 현상계에 니거내거할게 아니라 이거 사실 이 현상계는 우주 거예요. 우주 거에 내가 일부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. 너무 니거내거 따지지 맙시다 이거죠. 나만 잘 돼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. 그런 거 내려놓고 나면 아직도 내려놓고 과거 미래 걱정도 내려놓고 나면요.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. 이 순간에 행복을 놓치지 맙시다 이거죠. 현존을 방해하지 맙시다. 현존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원래 순수하게 존재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지만 맙시다 이거죠. 과거에 대한 집착, 미래에 대한 집착, 그리고 나를 위한 꼼수로 그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순수하게 존재하는 그 평온한 느낌을 깨트리지 맙시다. 그것만 치우고 나면 순수한 현존의 느낌이 일어나요. 앞에 세 개만 치우면 과거의 집착, 미래의 걱정, 현재 이렇게 저렇게 망상 부리고 있는 거는. 나 위주로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내 거, 네 거, 내거 나누고 있는 이 마음만 조금 쉬면 편안해지십니다. 생각을 자명하게 정리했더니 명상도 따라오는 거죠. 마음의 평화가 따라오는 거죠. 마음의 평화가 오면요, 생각은 더 자명해져요.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행으로 안 이어지겠냐는 거죠. 행이 안될 때는요, 자꾸 행만 탓하지 마시고, 지금 내 마음이 평온한지, 과거에 집착하고 있진 않은지, 미래에 너무 걱정하고 있진 않은지, 현재 너무 내가 내 것만 따지고 있진 않은지, 지금 이 순간에 순수한 그 평온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긴 한 건지, 이렇게 점검하고 나서, 내 생각은 자명한지 하고 물어보면요, 뭔가 이렇게 잘 정돈입니다.